그게 남편이고, 본인이고, 맞아요. 맞지? 뭐, 이건 누구야? 그래서 제 친구이자 친구? 제 남편의 바람녀예요. 친구? 뭐, 친한 친구였어요? 예. 오랫동안 친구인데 제가 사실은 좀 들어볼게. 화장품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이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그냥은 줄 수는 없고 오후 이자로 빌렸어요. 제가 좀 바보죠. 그냥 준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선물을 준것 같다. 오부 이자를 받았어, 1,000만 원으로. 얼마? 얼마나 기간이? 8년. 그럼 지금도 예. 내가 보기엔 원금 넘었다, 야. 너무 짜 당연해요. 네, 당연히 넘었지. 예. 아니, 이거 너무 심한데. 이런 거는 법적으로도 걸려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좀 이건 뭐, 아까 몰랐어요. 뭐, 진짜 바람 났다 그랬잖아. 예. 한번 들어볼게,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원금보다는 이자를 더 많이 냈네? 근데 그래요.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것들이 저 몰래 바람을 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집에 일이 있었고 잠깐 일찍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잠깐. 근데 어떻게 하다 남편의 이제 핸드폰 울리길래 뭐 이렇게 자주 연락이 오나 봤어요. 근데 이름은 다른 사람인데 번호가 낯선 번호가 아니에요. 보니까는 제 친한 친구 유년 죄송해요. 아니, 예. 괜찮아. 예인 거예요. 그 이상을 해도 돼. 그러니까는 그 남편과만의 저만의 알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오고 간 거예요. 근데 정황 증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차에 블랙박스를 한번 제가 이제 뒤져봤어요. 근데 봤더니 이것들이 여행도 가고 모텔도 가고 무슨 차 안에서 있었던 뭐 야한 얘기 뭐 별의별 얘기가 한마디로 그냥 개시장 얘기네. 예. 예, 아이고. 순간 제가 하늘이 무너지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몸이 붕 떨리고 이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상담을 했죠. 했더니 이혼은 가능하대요. 이거 당연히 네, 이혼은 가능한데 근데 또 이게 뭐 법적으로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갖고는 뭐 원금 이자를 넘었던 뭐 선생님 그 말했던 거 그런 것도 뭐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남편은 또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 남편은 저를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고 뭐 상관이요? 소송을 거긴 걷는데 이 친구는 그돈 가지고도 뭐 그럼 그만 갚아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휴, 참, 제가 어떻게 아싸라다. 해야 될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나한테 묻기 전에 답은 그래요. 어쨌든 당신도 당신 친구랑 바람난 남편을 용서하고 살수 있을 거라고 보진 않아. 네, 맞아요. 그죠? 산다고 해도 문제야. 그러면은 안 사는 게 낫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어차피 재작년부터 이별세 들어왔고, 근데 이제 이별수가 있어서 다 헤어지는 거 아니라고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서도 어차피 이별수에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는 것은 당연히 헤어지는 수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갈라서요, 두 분.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뭐 남편이 이랬든 저랬든 뭐 이혼을 난못 해주겠다 할수 있는 자격도 없고, 배우자잖아요. 판사된 것 같네. 지금 법원 가서 해도 그냥 뻔한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이 뭐 친구가 돈안 갚아도 된대, 아까? 예, 아, 그렇게 상담을 얘기하고, 했더니 그 대신 그거 취소해달라고. 바로 고소해버려. 왜? 꺼진 게 고마운 게 아니라 이 사람 당신 돈 갖고 사채놀이 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쵸. 그리고 그 법으로 걸려요. 내가 몇 프로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몇 프로의 이자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은 네. 네, 무조건 걸립니다. 법적으로 하자예요. 네.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네. 본인이 모르진 않았을 텐데 뭐 지금 8년 동안 이자를 5불을 갚았다는 게 나는 본인도 참 보면 맹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제가 그냥 바보였나 봐요. 그냥 바보다 야. 그죠? 네. 내가 그냥 확 질러줄게요. 본인은 네. 바보예요. 그렇게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본인은 바보예요 했지만 이제부터는 바보 하지 마. 네. 알았어요? 네. 지금 이거 갖고 나한테 찾아온 것도 바보다. 이거 갖고 물어주면서 온 것도 바보야. 이게 지금 여기 와서 나한테 물어볼 얘기는 아니야. 응? 남편은 어쨌든 간에 이 여자랑 바람 나고 뭐 정황 다 맞고 증거도 있고 충분하니까 네. 뭐 내가 뭐 봐주라 이런 소리가 안 나온다. 그죠? 네. 그리고 법적으로 또 문제가 본인이 이혼한데 전혀 있지 않다. 네. 그래서 본인들이 내가 보기엔 그렇게 읽어놓은 재산은 없어 보여. 그지?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뭐 갈라쓴다고 해도 굳이 뭐 네 거 내 거 할 거 내가 보기 없이 갈라질 것 같다. 하지만 네. 예, 본인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겠지. 남편 잘못으로 헤어지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 친구는 당장 예, 고발하세요. 네. 옛날 말로 고발이고 요즘 말로 고소지. 네. 어쨌든 고소해가지고 나도 뭐 법적인 절차는 잘 몰라. 하지만 본인이 가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법무사가 상담해서 거기서 이렇게 절차 가르쳐주면 그대로 고소해가지고 예, 뭐 콩밥까지 먹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도 부당함을 분명히 한 짓에 대해서 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부당함에 반드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보상은 받을 것이고 알았죠? 그리고 상관녀 소송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 여기서는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그냥 하면 되는 문제야. 예, 그리고 대신 여기서 문제는 본인 사주에는 내가 흔히 말하는 인동사를 충분히 갖고 있어. 인동사는 그냥 믿었던 도깨비 발등 찍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본인도 있어. 충분히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믿었던 도깨비는 내 신랑도 내가 믿었던 사람이었을 거고 이 친구도 내가 믿었던 친구였을 거니까 그래서 친구 아니야. 하지만 어쨌든 믿었던 두 사람한테 지금 발등을 찍힌 게 아니라 그냥 잘려나갔네. 그죠? 그죠? 네, 맞습니다. 아프다 하지 말고 이제는 네, 조금 본인 뭐 그런 거 살 같은 거 내가 재워달라면 재워줄 수는 있고 네, 그건 무당이라서 할 얘기예요. 하지만 너무 사람을 믿지 말아.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는 남편이 바람핀 거에 대해서 당신한테 문제는 없어. 당신이 살을 갖고 태어난 게 문제도 아니고 당신이 살 때문에 남편이 바람핀 것도 아니야. 알았지? 하지만 이 친구가 어떻게 바람이 난지 나도 뭐 점쟁이지만 뭐 남편하고 어떻게 시작했는지 뭐 어차피 정황은 나왔으니까 나도 잘 몰라. 어쨌든 핀 건 100%고 하지만은 너무 사람을 믿고 내가 보기에는 본인도 이 친구를 너무 경계하지 않았다고 본다. 맞아요. 그렇죠? 네. 뭐 어쨌든 뭐니 본인이 신세를 줬던 친구라는 생각에 본인은 한없이 이 친구한테 관대했을 거라고 봐. 맞습니다. 그 관대함이 본인을 더더욱 무시함으로 가게 만들었고 맞아요. 어? 한마디로 갑질했다고. 맞아요. 탈부 받은 것부터가 갑질이고 그거 누워서 5부 8년이랄지 5부 미안해. 그나마 다행이다. 8부가 아니어서 5부 받은 것부터가 미친 짓인 갑질이고 그 갑질이 내가 보기에는 당신 신랑도 뺏었다. 그만큼 당신이 예, 어두웠다. 너무 사람을 믿어요, 본인은. 맞아요, 제가. 지금도 내가 딱 당신을 보잖아?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했지만 당신 가슴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 친구한테 돈 줄 거 그냥 안 주고 정리 끝내고 용서받고, 그러니까 사과받고 당신 남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라는 눈빛으로 보여, 지금 본인. 알아? 이거 그냥 법원 가면 해결될 일인데 나한테 찾고 싶은 생각은 이걸 내가 다 용서하고 돈은 돈대로 계산법 끝내고 제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지금 나한테 묻고 싶은데 그 말도 안 나온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러지 마라. 또 한번 그렇게 본인이 반복을 해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용서고 예. 어리석은 행동이야. 다 지금 생각부터가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하지 말고 네. 이참에 나도 인생에 있어서 그냥 무자르듯이 한번 잘라보면서 나도 냉철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뭐하러 뭐 내가 가끔 있는 얘기 외우면 세상이 똥밭이 다르긴 하는데 예, 뭐하러 더 썩은 똥밭에서
개척하려고 그래. 다시 똥밭이지만 네. 예, 썩은 똥밭을 나와서 새로운 그냥 밭에서 한번 개척을 해봐. 지금 할아버지 얘기야. 예. 아, 지금 본인은 나한테 묻고 싶은 거는 남편을 어떻게 보면 내가 용서해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본인은 못 살아. 점사에는. 용서해도 못 살아. 용서해도 못 산다는 거는 어차피 헤어진다는 거니까 네. 이제는 그런 어리석고 우유부단하고 못난 판단은 멈추고 네. 한번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어봐. 알았어요. 아이가 네.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잘 됐네. 아이도 없네. 오히려 아이가 없어서 잘 됐다. 아이가 있으면 또 아이는 문제냐, 그지?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네. 그쵸? 그리고 둘이서 헤어지는 거는 둘이서 할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당연히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 친구는 내가 보기에는 계속 뒤집습니다. 뒤집다니. 알았죠?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죄가 돼서 날아갈 때까지 네. 예, 본인한테 계속 괴롭힘을 할 거라고 지 하소연하고 당신 남편하고 바람핀 것도 당신한테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또 막 두둔하고 본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지금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보는데 내가 너무 깊은 얘기까지 들어볼 시간은 없어. 어이가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으니까. 예. 예? 자기가 당신 신랑이랑 바람핀 합류하듯 지금 당신한테 대고 있는 거로 보이거든. 그냥 그래요.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당신한테 막 핑계를 댈 거냐. 내가 너 신랑을 왜 만났는지 아냐. 막 이런 식으로. 아, 돈 꺼준 거.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정황으로 지금 본인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 것도 보인다고. 그러니까 다 끊어. 그냥 네. 내가 두 사람은 이제 뭐냐 앞으로 본인한테 네. 예,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다. 그런 것 같아. 알았죠? 네. 쓰레기 버리는데 뭐가 필요해. 그렇죠. 뭐가 필요하고. 빨리 버려. 빨리 버리고 네. 지금 여기 올 게 아니라 네. 예, 법무사 가서 상담하고 네. 당신 유리한 게 어떤 건지 딱딱딱딱 듣고 네. 예, 그대로 절차대로 행동하면은 예, 굳이 변호사 안 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본인이 뭐 그렇게 뭐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두둔할 것도 없고 그래서 본인 힘으로 조금 부지런 떨어서 돈도 아낄 겸 응? 해서 처리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한 번만 더 얘기할게. 미련 떨지 마라. 할아버지가 그래요. 지금 나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방법은 보인다 알고 있는데 다시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를 묻고 싶은 그 말을 본인이 나한테 못하고 있다. 네. 서두부터가 그랬어. 그러니까 뒤집지 마세요. 알았지? 그 우유부단함이 또 당신 인생을 아주 아수라를 만들 것 같습니다. 알았지? 감사합니다. 네. 네.